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멈춰서 이제 앞문은 타고 뒷문을 내리죠. 뒷문으로 사람이 다 내렸어요. 그 뒷문을 닫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약출하셨나? 자, 내렸죠? 내렸어요. 내려요. 내리는 문. 내리고,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는데, 여기요. 아까 그분인가요? 잘 모르겠네. 그분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명확치 않은데. 아,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잘못 내렸나 보죠? 네, 술이 좀 취해갖고. 그러더니, 문이 닫혀요. 문이 다 내리고 다 내렸어요. 지금 바로 인도 가까이 붙으니까 바로 내 이렇게 인도에서 뭐 간격을 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또 사이드까지 채운 상태래요. 그리고 내리고 자 마지막에 내리고 아 이제 문이 다 뒷문이 닫히죠? 뒷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닫히는 거래요. 닫히는데 아 이때 발이 뒷문 닫을 때 발이 끼더니 넘어졌어요. 예, 넘어졌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누가 와서 막 두들겨요. 여태까지 문 모르셨어요. 버스 기사분 모르셨어요. 모르셨는데 예, 지금 문은 닫혀 있죠? 발이 껴 있고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 그러네요. 문을 열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문이 닫히는데 발을 누갔고 그렇고 그래서 보통 끼면은 그냥 턱턱턱턱 두들기면은 그거 다시 열어주면 된대요. 근데 끼인 채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거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술에 취해서 그랬겠죠. 술에 취해서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랬겠죠. 그리고 발이 끼인 채로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저기 누가 사람 쓰러져서 열어줬대요. 이게 센서가 있긴 한데요. 뭐가 다시 있으면 다시 열린대요. 지하철역처럼요. 지하철 문처럼. 근데 저거는 손이나 이 위 쪽은 되는데 발 쪽엔 또 센서가 없다네요. 아이 참나. 저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잘못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아니 뒷문 다 내리면 문 닫잖아요. 문 닫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 그쪽을 계속 쳐다봐야 되나요? 이제 앞에 타는 분도 쳐다봐야지. 사람 눈이 한쪽은 뒤로 쳐다보고 한쪽은 앞에 쳐다보게 되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가서 이분 같기도 하다. 예. 내리고 어디 이분이지 이분. 요분이 어디로 가나 보자. 앞으로 갔다가 아, 그분 같네. 그분 다 지나간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네. 지금 문을 닫을 때 문이 닫히잖아요. 야, 하필이면 그때 닫히는 순간에 발이 딱 올라오네. 문이 다 내리고 닫히는데 닫히도 거기다 발을 넣었어. 아이고. 아니 이제 앞으로 타는 사람들 보잖아요. 앞으로 타는 사람들 이거 이제 저거 봐야죠. 탈때 이거 요금. 예, 카드 찍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카드 안 찍고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문을 닫을 때다 내렸다. 문이 닫힌다. 근데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이 다시 올라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 블박스 운전자께서는 가끔 저렇게요. 일부러 저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고의 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고의 사고는 아니고 술에 취해서 판단을 못해서 내가 잘못 내려서 다시 탈러. 다른 사람인지 내렸던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의든 아니든 버스에게 잘못은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고요. 만일
이 버스 승무 사원분께 잘못이 있다면서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면 거부하고 직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